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전남 도민들은 기대와 실망의 교차 속에서 국회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인사는 현직 이낙연 전남지사의 총리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인사에서 호남 차별이란 말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당선 첫날 실행했고 전남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후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KTX 겸손 전화받기와 아들 병역 탄원서 등 전임 황교안 총리와 비교되면서 인사청문회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의 학교 발령 관련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고 34년 전 쓴 전두환 관련 기사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장 전입은 이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전두환 관련 기사도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옮긴 것뿐이라는 등 해병에 진땀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6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사로서의 경력, 또 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 또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서 활약했으면서 어떤 많은 지역민들과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그 지지 배경에. 이 같은 호남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민의당도 전향적으로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전남도민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를 낙관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청문회 결과에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 표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